몇 차. 수혁 씨의 충격적인 행동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보은이랑 헤어지겠습니다. 어?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무슨 염치로 너랑 결혼을 할 수 있겠어. 우리 헤어지자. 뭐? 그런 말 할 거면 빨리 나가. 당장 나가. 나중에 얘기해. 미국으로 가면 신약치료 받아볼 수 있대. 그래서 나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럼 같이 가. 아픈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간다는 거야. 기약도 없이 널 기다리게 할 수는 없어. 치료하다 중간에 갑자기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나 기다릴 수 있어. 나 잘 기다릴 수 있다고. 내가 기다릴 거야. 수혁 씨 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그 속을 모르겠습니다. 하루아침에 파혼 통보를 받은 보은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며칠 후 미국에 간다던 수혁 씨가 여전히 집에 있는데요. 하지만 몸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그때 아버지 정신 나간 놈 같으니라고 지금 여신도 이러고 있어?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철들려면 멀었어. 어이구. 한눈에 봐도 아파 보이는 아들에게 모진 말들을 내뱉는 문식 씨. 그런데 그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던 금자 씨가 멀쩡한 모습으로 들어섭니다. 자, 아이고, 그렇게 퍼마셨는데 속이 안 아플 리가 있니? 아이고, 왜 엄마까지 잔소리야. 그러게, 아이 집에서는 술 마시지 말라니까. 아이 네 아버지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 그러면은 속이 아픈 이유가 술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이제 좀 살겠다. 너는 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아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그때 누군가가 수혁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손님의 정체는 놀랍게도 보은 씨 모녀였는데요. 보은이 아니니? 박수요. 집에 있죠? 어디 있어요? 어? 어디? 어머니. 이 나쁜 놈. 네가 어떻게 나하고 내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오빠, 진짜 좀 해봐. 진짜 좀 해봐. 오빠, 그런 거 아니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설명 좀 해봐.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수혁 씨의 집. 대체 수혁 씨와 보은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